모집 모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지붕 쪽에서 비상석을 얻고 그 여기 내리서 오픈구간 왔는데 하다 보니까 보스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만했었거든요. 오늘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오게 된 게 지금 저번에 산 아이템으로 지나갈 수 있는 구역이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석을 얻음으로써 여기 석상이 치워지면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됩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지하를 한번 들렸다가 올라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로 가도 상관 없었던 것 같은데 위로 가면은 쥐로 변해야 편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지난번에 못 가고 지금 돌아왔던 게 투기장인데 아마 투기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투기장으로 가면은 안경이잖아는 마두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어떤 마두부를 쓰러 여기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크게 반응을 하죠. 지금처럼 입구가 되었고 매직 티켓을 얻었는데 저거는 그 워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티켓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보스전 하다가 이렇게 주관해주는 행평으로 쓰시면 되고요. 접목해서 차를 먹을 것 같아요.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하수도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바깥길 맞기랑 여기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쪽엔 아이템들이 좀 제비에 있습니다. 하트도 X가 올라가고 좀 반다나라고 설명하네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역시나 계단으로 쪽으로 내려왔고요. 아까 가다 만 곳으로 오면은 이쪽 아래로 떨어집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원래 지난번에 좀
빨려왔으면 바로 이 아래쪽 보스전을 쓸 거야. 아래까지 들어왔구나. 이 파란색 빛나는 곳을 때려주면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 가도 어차피 진행이 안 돼서 바로 보스전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보스는 아닌데 중간 보스 느낌? 그러면 그거에 소울시티 커맨드도 좀 좋습니다. 안 터집니다. 플스 조이스틱 감사합니다. 이쪽은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점프가 없었으면 무대가 쓸 수도 있어요. 무대 빨리 나는 점프 한 번 하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에서 둘이 차 있고 오른쪽은 맞게 있는 게 이 앞에가 보스전입니다. 아래로 앞쪽으로 가서 이름도 못 봤네. 바빠서. 여기 인비저블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 망패를 얻었고요. 한번 착용해볼까요? 방어를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난번 얻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고 지금 딱히 쓸만한 아이템이 안 생기고 있어서 아쉽긴 한데 지나가기. 이 아래쪽은 물이 차서 아까 못 갔으니까 가시면은 칼이 나왔는데 공격력은 지금 꽤 높은데 지금 칼은 수비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나중에 하면 뭐 최강 검이라고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무라마나 그런 칼들이 나오는데 그런 칼들은 후반부에 나오니까 일단 주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저기 창에 찔려서 많이 아프고 여기도 원래 이 비상등 옆에 못 올라가는 공간이라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물이 졸졸 나오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오게 막아주면 물이 차서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저것도 레벨로 시켜주는 정도. 여기는 개구리 싫어하는 게 개구리가 때리기가 좀 힘든 위치나 비가 정말 많이 있어요. 대각선으로 때려야 되고 물에 들어가면은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안 빠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빠져도 뭐 빨리 올라올 수만 있어요. 상관없어요. 점프 한 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좋아요. 여기 판자는 알카드로 못 부시고요. 나중에 몬스터를 끌고 와가지고 부시도록 해야 됩니다. 펼치면서 최대한 압축할까요? 벌써 다시 못 볼 때 안 맞아서
제군요. 마법지 근데 이제는 폭포수 쪽까지 왔고 떨어지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비상석으로 넘어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요. 스텔랜톤 뭐라고 써있는데 제가 등장하면서 폭탄을 던져줬거든요. 아까 메시지가 반대쪽에도 나왔다는 메시지일 텐데 여기 돌아갈게요. 지금 폭포 아래로 떨어지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가는 길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텔레톤을 탄에 이렇게 던져버려가지고 유인을 해도 한 대를 부실 수가 없어요. 실패. 뭐가 나왔나? 피자. 유인하고 탄에 쓰기에는 다시 와야 됩니다. 개구리 장맛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폭탄에 던지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끌고 와야 됩니다. 사거리 들어오는 순간 폭탄에 던지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서버로 올라갈 때문에 살짝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이제 지금 가는 곳은 수로를 벗어나서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한자를 못 읽겠어요. 영어도 지금 못 읽어가지고 아래로 바로 오면은 세이브존이 있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플레이한 거 아니야? 세이브를 안 하긴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트를 모으는 건 당연히 이제 던전 보스가 나오기 같다는 얘기죠. 보스전을 벌써 두 번째 보스전을 돌입했고요. 페베로스가 나오는데 헬파이어로 지져주는 방법이라 상수를 미친듯이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있으면 어차피 물에서 싸우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상수를 열심히 뿌려주는 방법이나 다이어도 지져주는 방법이 피가 좀 많이 살았죠. 이때는 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맞네. 왜 안 터지니? 애매해졌네요. 그냥 상수 던지기. 드디어 잡았습니다. 상수만 계속 던지고.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만. 잡았으니까요. 지금 레벨 20이 됐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버튼을 눌러야 지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소환마라고 하는 소환수를 부르면 소환수가 버튼을 눌러줘서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몬스터들이 그대로 죽진 않아요. 체력 관리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얘가 제일 귀찮은 근데 네. 계속 불을 붙이고 다녀서 그 성수를 던지기 전에 계속 돌아다니네요. 이렇게 안 써지네요.
드디어 하나 생겼고요. 소환수는 전부 다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켜줘야 됩니다. 필요한 소환수로 바꿔서 이 오른쪽이 워프였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워프 운전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한 25분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어서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고 위로 올라갈게요. 아래로 떨어지면 몬스터들 레벨이 더 올라가서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생존 있고 가는 것 같아요. 버섯이 버섯을 먹고 가야지. 아이템 두 개 더 얻었고요. 칼이 공격력이 좀 꽤 높아요. 그래도 좀 가능한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다른 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수로는 이제 끝났죠. 여긴 지하 무지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여기부터 나오는 몬스터들이 좀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세이브 지점이고, 이쪽 끝쪽에 목걸이랑 뭐 서클렛이라고 써있는 건가. 방어구가 있는데 뭐 HP가 대 뭐라고 써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요런 반지들은 보석이라서 그냥 그 장소구 가서 팔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짧긴 한데 더 진행을 하면은 헤매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